오늘은 황혜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기와 위메이드, HK이노웨어, 메가스터디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주력 종목 어떤 종목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MLCC 산업이 업황이 피크아웃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MLCC 그 업체들인 무라타 같은 경우 10월 말 실적 발표에서 수주 잔고액은 감소하고 있지만 다만 그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항상 얘기하는 업체의 특성 에도 불구하고 향후 6개월간의 MLCC 매출액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M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에서 삼성전기 역시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서가 영위하고 있는 기판 사업부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이익 성장의 마련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휴대폰과 반도체 그 생산 이슈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생산 관련 이슈들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실적 성장이 올해 4분기와 내년부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년 실적 대비 현재 거래되는 그 가격 수준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높은 IT 대형주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 시장 재편에 사교육에서 시장 재편에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4개 업체의 경쟁 구도가 이제는 상위 사업들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동서의 가장 큰 수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정시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어떤 학원의 오프라인이 100% 재개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온라인 쪽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율도 높아지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